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 17 뉴스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국회로 접수되면 오는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19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 제가 절차를 밟아 이번 주 중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본회의 날짜 협의에 나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3일과 24일을 제시했다. 표결 날짜를 가깝게 잡아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국이 길어질수록 여론에 부딪혀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수는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일정을 들어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23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관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 논의 끝에 여야는 27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이기로 이날 합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체포동의안 관련 논평 후 기자들에게 23일 오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추가로 열리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통과된 법사위 법안과 23일 오후에 통과된 안건을 둘로 나눠 표결하고 27일엔 체포동의안도 표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